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 공식 행사인 성화봉송이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그리스에서 체화된 성화 도착을 환영하는 국민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 5대 사장교인 인천대교와 송도 국제도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인천 한마음봉송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5대 핵심 목표인 문화, 환경, 평화, 경제, ICT 중 경제를 테마로 했는데요.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101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 등을 알리게 됩니다. 첫날에 성공적인 성화 봉송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축하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인 가수 태양의 공연과 불꽃쇼가 다채롭게 펼쳐져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 중구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찾게 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모두의 응원과 참여 속에 이루어져 101일간의 여정이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구TV 뉴스 이하경입니다.